다음 날 위기에 빠진 박인혜를 돕기 위해 그가 왔습니다. 네.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영철 쌤, 우리 박이 괜찮겠죠? 자, 그냥 좀 볼게요. 박이? 이런 녀석이 미영철 쌤을 본체만 채하는데요.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요. 제가 옆에 이렇게 있을 때 긴장을 하면 고양이들이 이 앞에서 멈추고 계속 이렇게 노려보지 이렇게 쓱 무시하고 지나가질 못해요. 여느 고양이들처럼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하거나 예민해지지는 않는다는 박이.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온순하다는 거라네요. 낯선 남자 미영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내려와서 앉은 이유가 좀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커 보이지 않게 공격성을 보이거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엎드려서 다가가거나 최대한 좀 작아 보이게 이제 경계심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엔 잘해요. 사건을 되짚어보면 박이는 시골집에서 길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려다 남동생의 얼굴을 밟았는데요. 니가 때 감히 내 얼굴을 밟았냐고 소리를 막 버럭 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동생을 완전히 얼굴이고 귀고 막 팔이고 허벅지고 다 그냥 물었는지 핥겼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철철 다 나가지고 불을 켜고 파리채를 딱 들으니까 그제서 내가 딱 잡았더니 그제서 이제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때 혹시 박이 네. 중성화 수술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중성화 수술 안 돼 있는 수컷이었던 거죠? 예, 예. 수컷 고양이들은 영역 집착이 엄청 강해요. 네.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이미 낯선 영역이어서 네. 자기 땅이 아니니까 특히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밖에서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중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 반응하는 거죠. 아, 극도로 이제 흥분한 상태가 됐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남성 어른 네 어떤 특정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혼이 좀 굵어요. 네, 그런 목소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완전히 생겨요. 박이가 깜짝 놀라서 공격을 했던 것 기존에 이 쌓여있던 트라우마는 네. 조금 뭐 할아버지가 코 고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남자 그 어른이 냈던 자기가 정말 큰 어떤 위험 상황을 겪었던 그 순간에 비슷한 조건 요소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그냥 확 터지듯이 나온 건데 비슷한 남자 성인 어른한테도 어떤 작은 요소가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그 생각이 탁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박이가 유난히 할아버지를 공격하고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트라우마의 시작인 남동생과 할아버지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만 보면 그때가 생각난다. 제가 시골을 딛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리를 뜬 게 잘못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를 어떻게 해야 돼? 고쳐주세요. 약간 오감 분신술 적응 교육이라고 해서 이 실체에는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각자 냄새하고 소리만 제공을 해주시고 아기한테 좋은 기억을 계속 심어줄 겁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서 박이의 나쁜 기억을 밀어내려 합니다. 일단 아버님은 네. 여기 잠깐 앉아계시고 네. 양말만 저한테 하나 벗어서 주세요. 네. 평소에 네. 퇴근하시면 여기다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살짝 이렇게 올려놔줄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할아버지 냄새 물씬 나는 양말 앞에선 회피하기 일쑤. 다음에는 주실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슬슬 빼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박이가 간식을 먹습니다. 냄새가 탁. 좋아요. 점점 할아버지 냄새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죠? 할아버지도 신기한 듯. 이런 식으로 후각에 대해서 박이가 익숙해지면 아버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단 후각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교육이 하나가 또 있어요. 청각 적응 교육.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녹음해 자주 들려주는 것.
아버님이 내실 수 있는 네. 가장 상냥한 돈으로 박안 이렇게 네. 가장 상냥하게 한번 녹음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박아 박아. 요번에는 조금 더 약간 굵은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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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좋아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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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소리를 경계하지 않으면 간식 대령. 아가 아가 아가. 방금 신경 썼죠? 네. 이렇게 싫어할 경우는 잠시 쉬고요. 다시 한번. 하는 데가 좀 저 소리 들어.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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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가. 그쵸? 네. 들었을 때. 아가 아가. 오케이. 이 소리 났을 때 근데 이런 식으로 좋은 일 신기하다. 아 예뻐. 응. 오 이제 완전히 안정됐다. 아 예뻐.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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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나누면 이렇게 맛있는 거. 오 오늘 박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제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좋은 기억이 함께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맛있는 거 먹는다옹. 매일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네. 적응 교육 네. 우주연이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어머님이 이제 계속 하는 교육인데 네. 나중에는 아버님이 네. 직접 여기 박이 방에 들어가서 네.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적응 교육 할 수 있는 네. 날이 되면 네.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크게 안 할게. 사랑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박이 마음을 알았으니 새 식구에게 평온한 날이 다시 찾아올 일만 남았겠죠? 박이야, 이제부터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행복하길 바랄게. 공기 좋은 깜찍이네 마을. 졸졸졸 맑은 시냇가엔 물고기가 여럿 산다는데요. 그런데 깜찍이가 여긴 어쩐 일? 집사님이랑 바람 쐬러 나온 거니? 어머, 그거 물고기 떡밥 아닌가요? 물고기 잡으러 계곡에 갈 거냐? 오호라, 알았다. 통발로 고기 잡으려는 거구나. 그렇담 집사님, 준비하시고 통발 쏘세요. 이제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릴 시간. 이렇게 큰 물도 있었네? 와, 세상에 신기한 게 많다요. 여름에는 자주 주고요. 손님들도 주고 저희들도 주죠. 애들이 좋아하니까. 영양식 골고루 먹어야죠. 힘차게 통발을 건져 올려보는데요. 깜찍이의 생애 첫 물고기 사냥. 그 결과는? 과연? 우와, 물고기 풍년일세. 꿈틀꿈틀, 벌레도 아닌 것이 뭐지? 다른 고양이는 장난감으로 찜. 그렇다면 우리 깜찍이의 반응은 몇 번 핥아보는가 싶더니 역시나 좀 낯선가 봅니다. 아이 깜짝이야, 뭐 이렇게 팔딱거린다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그루밍이 최고다냐? 에이, 거절이냐? 잠시 후 깜찍이가 꿈나라 여행에 푹 빠져있는 사이 집사님 특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갓 잡아온 영양 만점 물고기를 보글보글 삶으면 요리 끝. 가끔씩 해줘요. 가끔씩 해주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 겨울에는 자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 깜찍이 호강한다 호강해. 깜찍이를 위한 가을 보양식이 완성됐습니다. 처음만 타보는 냄새인데요. 깜찍이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런지.
태어나 처음 맛본 물고기를 오호 잘 먹는 깜찍이 입맛에 제법 맞는 모양인데요 기저귀까지 탐내는 걸 보면 한 접시 더 할 기세 냠냠냠냠 맛있는 건 나만 먹을 거다옹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찍아 목욕하자 물고기랑 놀고 삶은 생선도 먹었더니 깜찍이 몸에서 비린내가 진동 당장 놀아옹 축축한 거 싫다옹 난생 처음 목욕을 하게 된 깜찍이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워왔는지 목욕했다고 몸단장까지 바삐하는 녀석 어때? 개운하지? 보송보송 느낌이 좋다 털이 마르기 무섭게 물고기 인형을 갖고 노는 깜찍이 이제 생선 아니 물고기가 막 좋아진다 깜찍이의 일상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세요